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티스타 TV 함께하는 퀴즈왕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10시까지 달려야 되는데, 개떡 같은 애 한 명 만나가지고. 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멘탈이 지금 금이 가가지고. 와, 진짜 테란으로 프로토스전인데, 몇발 받아가지고, 그지라 하는 꼬라지 보니까, 와, 진짜 열받더라. 와, 진짜. 몇발, 씨발. 안드로메다 아니면 저렇게도 게임 못하는데 맨날 안드로메다 했을 거 아니야. 와, 진짜 승질난다, 진짜. 와, 진짜 존도 못한 새끼가. 그래 놓고 또 수밖에 한번 밀리니까 지지, 이지라고. 저렇게 하면 재밌나? 딱 봐도 존나 재미없어 보이는데, 슈바. 재밌으려면 스카웃 같은 거 쓰리지, 차라리. 와, 걔 노잼, 슈바, 걔. 아, 슈바 새끼. 저 현실에서도 노잼일 거야, 저 새끼는. 진짜. 와, 존나 때리고 싶다, 진짜. 존나 때리고 싶네요. 예. 저런 애들은 게임에서 노잼인 애들은 현실에서도 존나 노잼일 겁니다. 진짜 핵노잼 새끼들 진짜 다 때려 부셔야 돼 진짜.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이 안녕.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괜찮은 친구가 걸리겠죠. 엉게트 찌르기인데. 자, 질럿으로 한번 찔러주고 빌드를 한번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스에요. 느진 스프니플. 이건 찌를만하죠. 잘만 찔러주면 안마다 멀티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만 찔러주면 됩니다. 잘만. 자, 포지 지을 필요 없이 안마다 해도 돼요. 그만큼 이제 질럿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렇게만 되면은 뭐 어쨌든 제가 태클을 타는 데는 굉장히 또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질럿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빼주도록 하면서 앞마당 그 다음에 뽀지 짓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거 가는 걸로 한번 잡아보죠. 에, 가는 걸로. 왜 이렇게 잘해? 미친 줄. 에. 상대방도 원게이트 멀티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대단한 행동은 안 날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질럿이 들어왔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와, 수고 아깝다. 다음에 캐논을 딱딱딱 지어주도록 하면서 상대방의 그 질럿 이후에 움직임을 견제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테크가 올라가는데 무리가 없고, 상대방 테크를 못하잖아. 그리고 상대방이 올 때쯤이면은 저는 이제 그 캐논이 완성되어 있고 앞마다 멀티가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딱히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질러 돌아가도록 하고. 아니, 방금 가스를 슈발 뭐 어떻게 된거지 방금? 가스를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 4개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프로브 두 개는 좀 아깝다, 근데. 프로브 두 개 안 썼으면 되는데. 자, 링 올인일지 뭔지 모르지만은, 여기 들어오나요? 저기 안 못 들어오겠죠? 구를 막아주도록 하면서 운영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 마이 갓. 자, 돌아와요. 옆으로 들어가나? 심시티가 들어가는 입구인가? 멋지됐던 간에 이제 질럿으로 압박을 넣었고, 사료 드론한 두 마리 정도는 잡았고, 거기 앞마다 멀티를 들어가면서 사료 저걸 올인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추가적 멀티 확인. 자, 사료방이 운영이라는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스타벨트를 바로 지어주도록 하면 사료방한테 압박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자, 굉장히 깔끔한 상황이고 굉장히 운영적으로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대로만 흘러가기를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로 굉장히 많네요. 네, 뽀에 처리에 선뽀에 처리죠. 저 이거는 사람의 뭔가 또 준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프로브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의 의도를 확인해줘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브를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브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라바 숫자, 라바 어디다 쓰는지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해 주는 게 상대방한테 은근히 압박이거든요. 에, 컨셉으로 나오기 전까지 사람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프로브를 끝까지 살리면서 사람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컨셉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걸로 굉장히 많이 찍은 것 같고요. 히드라스크댐과 챔버. 자, 그 다음에 앞마다 가스까지. 자, 이거는 한 4회 처리 압박 정도, 네, 히드라스크 뽑아주면서 압박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영을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스카우필드를 들어가는데도 좀 약간 무리가 없어 보이죠. 좋습니다. 자, 커세어와 같이 공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럿들. 질럿은 뭐 사람의 지금 저걸이 좀 많긴 한데, 예, 그래도 살짝 한번 압박을 넣어주면서 움직였을 때 이제 좋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아따 씨. 아따 취소하려고 했구만. 아, 인구수 마키가 좀 크다. 원래 인구수 마키 타이밍이 아닌데 큰일났네. 자, 멀티 쪽으로 달려온 질럿들 좋습니다. 성크를 지어내고 히드라이크를 뽑는 움직임까지 확인을 했고요. 아이, 지금 돈 봐봐. 인구수 막혀가지고 개떡같다 진짜. 이전판 때문에 말린 거야 이거. 개떡같은 놈 진짜. 다시 만나기만 해봐라. 뒷방울에 존나 세게 후려쳐야겠다. 좋아요. 오버로 두 개. 자, 두 개 정도 잡으면 잘한 겁니다. 뭐 압박 들어가서 질러 두 개랑 오버로 두 개 바꿨으면은 잘한 거예요. 이 사람 빌드 봐야죠. 레어 특급. 레트크에서 뮤탈 같은 거는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살짝 한 번씩 봐주는 게, 예, 베스트인 것 같고, 지금 히드라이스크 좀 많이 뽑고 있거든요? 이거는 히드라이스크 압박 들어오면서 해처리 하나 더 늘리고, 우회처리 운영 들어가겠다라는 생각 같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것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스카웃을, 어? 아, 쓰리스타네? 아따 씨발 개말렸구만. 괜찮아요. 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스카웃을 더욱 빨리 뽑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고 또 오는 거야? 씨. 레어에 아무 건물도 안 올라갔고 쓰리스타. 최대한 스카웃을 보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파이어를 이제 짓죠. 이거는 애초에 사내방이 좀 원게이트 플레이 때문에 말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플레이하는 것 같고, 저렇게 플레이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스카웃을 빨리, 예, 빠른 타이밍에 많이 보유해서 견제를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 뭐 사내방 뭐 영루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어지간해서는 뭐 영미탈이 나와도 이길만한 숫자의 스카웃이 쌓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본진 아마다 캐논 한 개씩만 지어놓고 이 질럿들만 살리면서 입구 쪽 수비하도록 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마다 캐논 좀 더 지어주도록 하고, 지금 뭐 테크도 늦게 하면서 지금 프로브, 아니 뭐냐, 그 히드라를 좀 뽑아낸 거기 때문에 좀 숫자 많아요.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좀 위험해요. 몇 번의 그 계절 지우고 버리고 지워도. 와, 씨, 잘하는 애네. 예. 멀티체크 계속 꾸준히 하는데 저거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되게 바람직한 행동이긴 한데, 제 입장에 좀 개떡같죠? 뭐죠?
Let us attack. Stand by. 자, 들어갑니다. 뭐야? 자, 이제부터 컨트롤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멀티를 좀 견제를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네. 좋아요. 뭐죠?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리버가 아직. 진짜 간발이었다. 진짜 간발의 차이로 수비를 해낸 거고. 자, 컨셉으로 잡았네. 자, 리버 로보틱스랑 리버를 좀 적극적으로 뽑아주도록 하면서 이제 사내가 공격에 대한 수비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한번 공격이 올 텐데 이거는 막겠다라는 생각하면 제가 좀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막아주세요 하면서 막고 그러면서 스카우트로 오히려 공격을 가는 게 나아요. 자, 갑니다. 나는 잡았고.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멀티. 자, 그러면서 서립스파일 깼고.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잡아내고요. 미터스크는 공짜입니다. 서립스 커즈를 쓰기 위해 미터스크 살짝 섞어준 건데 자, 컨트롤만 잘하면 무시하고 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카우트한테 미터스크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자, 그러면서 추가 멀티 하나 더 바라봅니다. 자, 이거는 추가 멀티 싸움이에요. 어쨌든 제가 멀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싸움인데 어쨌든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좀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버를 조금씩만 더 모아주면서 추가 멀티 돌리니까 이제는 모든 미네랄을 좀 리버한테 좀 투자를 해서 사내발 공격을 막고 영러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마도 사내발도 드랍 하이브를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드랍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드랍까지 저도 생각을 해주면서 막아줄 준비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드랍 막아줄 준비, 그리고 이쪽 멀티 돌릴 준비,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 두 가지만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드랍만 못하게 하면 이기거든요. 드랍만 아니면 이깁니다. 드랍으로 본진 뚫리지 않는 이상은 입구 쪽 뚫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 때문에 알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쪽 뚫는 것도 솔직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거는 리버인데 리버만 막으면 이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죠. 리버랜다 뭐냐 그 히드라. 이걸 어떻게 들어올라고. 세 부대가 들어와도 못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보르드는 공짜 사례 말렸죠. 이게 리커필드의 가장 큰 장점이죠. 상대방을 공격하게 만들면은 질 수가 없어. 근데 일반적인 사람 심리는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에, 왜? 아니 이거를 막고만 있으면 답이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공격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공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그 테랑 같이 버티기로 가시는 분들이 좀 무서운데, 자 일단 여기 캐논 라인 좀 두텁게 지어주도록 하고, 이게 아마 드랍 준비하고 있을 텐데 드랍 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다 하고 들어올 것 같아요. 막아주도록 합니다. 예. 이때다 드랍이다. 안 하네. 이거 스카우트 좀 때려주면 안 될 것 같네요. 예. 리버 나온 다음에 확실히 깨면 되는 거고, 예, 그 전에 또 이렇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는 버티기로 돌아갔네요. 드랍도 안 되겠다. 얘네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고. 오 마이 갓. 자, 아래쪽은 제가 나중에 견제를 해도 되니까 지금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윗라인에 제가 먹고 운영을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가져가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뭐죠 이거? 질럿으로 한번 질러보고. 아 이 리버가 언덕 위에 있으면 좀 약간 멍청해지더라고. 이게 때릴 각인데 안 때리더라 맨날. 미네랄이 안 들어와. 자, 템플라카. 2부 좀 지어놓고요. 이거는 멀티 수비 시간을 벌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글쎄요. 어쨌든 뭐 팔로 찍고 멀티 완성. 6시 쪽도 깨주도록 하고요. 스카우트 단독 견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은 그 다른 병력들로 커버를 가면 되는 거고. 이 사람 무슨 의도인지. 멀티 없고요. 미네랄 굉장히 후달리네. 리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 알았는데. 날리고 오버로드를 다 잡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죠. 아. 어차피 내 멀티거든. 사내가 멀티가 아니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가져갈 수 있는 멀티다 보니까. 아. 오버로드를 다 잡는 게 이득일 수 있죠. 얼마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신나죠? 어. 이맛의 스카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맛의 스카우스 쓰는 거야. 어. 다른 맛의 스카우 잘 안 써. 어. 이맛에 쓰는 거지. 예. 스카우스 이맛에 쓰는 겁니다. 돈이 안 올라가는데, 슈가야. 나도 가난해가지고. 고마워요. 입구 쭉 뚫겠네요. 알고 있기 때문에 갑니다. 오는 것만, 따다다다라. 진짜 무식하다, 이거. 정말 무식하게 게임하네요. 애초에 그냥 다 공격이래. 어.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분. 이렇게 게임하기도 힘들어. 어. 이때다. 다 저길로 갔을 때 이때다. 스컬 잡으러 가야겠다. 나도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예. 어? 스컬이 어디 갔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아, 해초를 지으셨네요. 예. 1200원. 어! 컵볶이 돈이 빡세가지고. 멀티 하나. 멀티 일단 많아. 일단 내가 더 많다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개무서워, 이분. 이분 무서워. 와, 진짜 놀랐네. 와, 씨,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지금. 하지만 다크는 안 보이지롱. 따다다다, 따발총. 오버로드 갈 텐데. 이게 스카우스죠. 어. 어? 좋됐다. 좋됐다. 뛰어! 아, 이때다! 뾰로롱! 전세 역전이다, 새끼야. 어? 어디서 슈퍼 오버로드를 날 농락해. 이러면서 앞마당 가져갈게요. 이게 바로 다크아웃이야, 이 새끼야. 어? 다크와 스카웃의 환상조화. 뭐야? 무슨 자신감이야? 아니. 오, 씨발! 어, 낚였어! 야, 그 사이 스카웃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냐? 러브 이즈 게임.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 속삭여줘.
이 근데 그냥 이쪽으로 가서 내려놓기만 해도 히드라가 지지 않냐? 히드라 개밥이구만. 어. 히드라 뭐 별것도 없지 뭐. 여긴 버로 안 했잖아. 여기다 버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입구 막아버리고 사람 못 오게. 아니 넌 들어와야지. 여기다 자리를 잡아버리고 사내방을 고문하는 거죠. 스카우트가 함께하는 리버 포탄 쇼.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봤냐? 이게 리카우시다 이 새끼야. 어머 돈 쭉쭉 들어오네요. 여기 내꺼. 저그만 언덕지형 가져갈 수 있는지 아냐? 나도 가져갈 수 있다. 어,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스카우트 취소해. 사람 돈이 없을 텐데, 이제. 자. 멀티가 이제 자원이 떨어져가는 곳이 많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 장소를 마련하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결국 내 집을 만들면 되는 건데 이건 또 생각을 못했네. 못했어 못했어. 버려 씨. 버려. 아 저걸 왜 버리냐면은 어차피 못 지켜. 어차피 못 지키고 차라리 저걸 주고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가는 게 베스트죠. 뭐죠 이거는? 센터 멀티 이거 기가 막히다. 내 지려나? 어, 세다. 리퍼가 정말 세네. 진짜 세다. 아, 진짜 사냥은 돈이 없을 텐데, 오버로드 잡기 위한 움직임. 야, 이거 잡고 도망가, 빨리. 너희 집으로 가자. 친구 왔다. 야, 한기한테 스케일을 다 꽂으면 어떡해. 카이팅 보소. 슈퍼. 원딜인 줄. 이 스카웃이 유지되는 게 좋긴 한데. 야, 리버 잡으러 온다. 개떡 같은 놈. 와, 컨트롤 봐라, 지금! 와, 리버 폭발! 와, 진짜 리버 컨트롤 진짜 개소름 돋았다, 방금. 뒤에 있는 거 적절하게 딱 눌러주면서 완벽히 커트. 와, 진짜. 소름 돋네. 빠빠빠빠빨라 쥐는데 에 오버 너네 갇혔지루. 오버로드 데리고 와봐. 여기도 내꺼 여기도 내꺼 저기도 내꺼 모두 다 내꺼. 미네랄이 없나? 견제 한번 가볼까? 진짜 거지일 거거든요. 진짜 핵거지일 텐데 6시 멀티를 가져가겠지. 내가 상대방 6시 가져갈 것 같은데. 근데 저기 뭐
야, 이걸 빠져나온 거야, 지금? 아니, 그, 어. 야, 네 번째 있던 애들이 이렇게 온 거네. 와, 따씨. 대단하구만. 어. 중요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지지 나올 각인데요. 딱 지지 타이밍이다. 아, 지금 딱 지지 타이밍. 지금 딱 리버 스킬업 딱 들어가면 지지 타이밍. 아, 스킬업 왜 이렇게 이상하게 터져? 자, 지지 타이밍 나왔죠? 자, 지지 타이밍! 자, 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새끼야, 지지 쳐라. 지지를 안 치시네? 돈 있나? 견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돈 있는 것 같은데. 야, 장난하나? 야, 그레이트 스파이어 왜 갔지? 디바우로? 가디언? 스카웃 있는데? 스카웃 뭐 비율이 깨졌으면 모르겠는데, 스카웃이 아주 건재해서, 글쎄요. 아, 가난해. 파란도 소중하지? 예. 미네랄 든 것만 때린다, 형은. 씨끼야. 야, 디바우러가 스카우트한테 센 게 아니오. 스카우트 더 세,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 친구. 야, 남자답게 좀 지지를 치고 가. 거기도 노지지가 뭐야, 노지지는. 아,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싫다, 진짜. 아, 윤열 페니티 팬이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